꽉 먹고 눈잡이 이쪽으로 네. 화면에 사진 이미지가 숲인데 붉은 선으로 먼저 선을 그려봅니다. 왜 기부스를 했을까요? 모두 두 단계 기부스를 했습니다. 여기였고 여기였고 우리가 팔을 쓰는데 이마대를 쓰고 이마대를 쓰고 두 마대를 씁니다. 근데 그 두 마대를 기부스에서 뻣뻣하게 만들었어요. 오히려 팔을 쓰는 의미를 갖다 더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는 제가 이 했던 퍼포먼스가 반정부적인 의미를 띄었다고 해서 내가 조사를 받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 팔이 쓰는 범위입니다. 요거밖에 안 돼요. 붉은 선이 그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 기부스를 풀겠습니다. 큰거요. 하나를 풀니까 이제 팔목이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턱 하나. 자, 웃긴 걸 다 풀었어요. 왜 너는 일부러 손을 통제해서 그런 불편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통제시킴으로써 그 팔을 쓰는 의미를 강화시켰다. 이번 특별히 서울 리안 갤러리에서 제가 또 전시를 하면서 르본, 다시 말해서 재탄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 재탄생이라는 의미는 저에게 있어서 처음부터 새롭게 탄생했다기보다 제가 살고 있는 환경이라든가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실은 완벽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산업화 이후로 기계화하고 자연의 어떤 그런 법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갖다가 위반하면서 공해가 생기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오히려 쫓겨나든가 그렇지 않으면 피해를 입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세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작용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 접근해서
퍼포먼스를 한다든가 또 설치를 한다든가 폐화로 처리한다든가 하는 그런 작업들을 제가 쭉 진행해 왔던 거죠. 내가 지향하고 있는 세계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같이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번 전시의 가장 특징적이라고 한다면은 화면에다가 전자미디어가 쓰고 있는 사진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대상을 전사해 가지고 내가 문제 삼고 있는 장면들이라든가 그런 걸 전사해서 그런 상황을 만든 상황에서 내가 회화적인 방법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것이 하나의 어떤 큰 또 특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미지 쓰는 것도 복사된 그 장면이 화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위에다가 내가 회화적인 액션을 가함으로써 내가 생각하는 그런 회화를 탄생시킨 거죠. 이번 전시에 르본, 다시 말해서 제 탄생이 이루어진 거죠. 예술적인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새롭게 예술적으로 탄생시킬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이번 전시의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회화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이런 지점들은 이미 70년대 중반 그때부터 보여줬던 지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요, 제 신체라든가 내 예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슈퍼하려는 게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세계로 이건영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그런 기능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쓰임새를 평면 회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물감이라든가 회화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드러내주는 그 지점이 재미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처럼 내 신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성을 회화 안에서 100% 드러내주는 그 자체가 재미났잖아요. 회화라는 것은 우리 화가가 쓰고 있는 매체를 더 효과적으로 칠한다든가 긋는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기름이라든가 물감을 통해서 씀으로써 바닥에서부터 흘러내린다든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회화의 본질이라는 거죠. 나는 회화의 바깥에서 회화 내부를 들여다봤다. 이렇게 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근대라는 것이 그 장르라든가 그 범위 내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감으로써 회화 내부 안의 질서를 갖다가 추구하고 그 회화에 갇혀버리는 행위로 끝나버리는데 나는 현상론적으로
바깥에서 회화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그러면서 오늘날 내가 회화를 성립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갖다가 창안한 거죠. 원래 그림이라는 것은 대상을 갖다가 담게 그리는 기술이었는데 이제는 그 자체가 요번 전시회 타이틀과 같이 재탄생된 거죠. 내 이번 행위에 능청부린 것은 대상으로서의 장면들은 전부 다 전자미디어라든가 사진미디어라든가 프린트미디어를 통해서 맡겨버리고 화가가 정말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거죠. 나는 그 지점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면의 매체는 쇠판일 수도 있고 흙판일 수도 있고 천으로 되는 캔버스 천일 수도 있고 또 나무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다가 물감이라든가 연필이라든가 어떤 미디어를 갖다가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는 작가가 그 상황에 맞춰서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을 나는 열면서 회화가 재탄생될 수 있는 지점을 저는 추구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상을 보면서 내 얘기를 듣고 떠오르는 게 있어요. 만약에 떠오르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 지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생각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그 지점을 저는 제 탄생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입니다.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8살 먹은 어린애입니다.